잠옷이 손할 줄 알지? 잠옷이 손? 손?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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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여러분은 도마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? 저도 예전에 그랬었지만 도마뱀 하면 막연하게 징그럽고 무서운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자두 뭐해? 물론 겨울왕국의 부르니가 최근 이미지를 많이 귀엽게 바꾸어주기는 했죠. 오늘은 크레스티드 개코를 중심으로 현실의 도마뱀은 실제로 어떤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 사람마다 징그러움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익숙하지 않아서 더 무섭게 느껴진다고 생각해요. 익숙해져 봅시다. 목도리 도마뱀 그거? 제가 어렸을 때 유일하게 알던 도마뱀입니다. 나이 나오죠? 크레가 달리는 모습이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. 자몽아, 달려봐 자몽아. Nope. 제몽. 꼬리 다시 자라는 그거? 많은 도마뱀이 실제로 꼬리를 끊고 또 금방 꼬리가 자라납니다. 하지만 크레처럼 꼬리가 퇴화하는 도마뱀도 있어요. 꼬리가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개구리를 닮은 크레구리가 되거나 집에 가자. 이 꼬리를 사용해서 협박도 합니다. 집에 가. 왜 이래? 벌레 먹고 사는 그거? 네. 하지만 곤충을 전혀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. 그치만 귀뚜라미 먹이기는 너무 재밌습니다. 옷이 변하는 그거? 그래도 피부색이 변하기는 해요. 습도가 높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다양한 이유로 진해지는데 이걸 이용해서 문신도 가능합니다. 엄청해! 아니에요. 잠몽아 손 해봐. 잠몽이 손 할 줄 알지? 잠몽이 손? 손?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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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도마뱀보다 사람이 더 멍청할 수도 있습니다.